16일간 펼쳐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광주 선수단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. 광주시청 소속 근대 5종 전웅태 선수가 한국 선수단 첫 2관왕을 차지했고, 광주 서구청 소속의 펜싱 강영미 선수는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광주 출신 선수들도 대한민국 종합 3위 달성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. 광주 선수단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6개, 은메달 5개, 동메달 4개를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